바로 시작하겠습니다, 선생님. 사주 불러드릴게요. 네. 1958년 응? 10월 23일이요. 오늘 이 정도로만 딱 그렇게. 나한테 어려운 숙제를 자꾸 갖다 내고 그러는데, 나 10년 늙는 것 같다. 은야다 구여해 보십시다. 전지본부니를 동맹이여 하늘은 들어 이어볼 때 이시에도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금성수당의 오른점사 내려보십시다. 이 사람은 뭐하여 남자로 따진다면은 대장부야, 대장부. 여걸이야, 여걸. 여걸인데 여자는 체구는 작은데 대차인데 굽힐 줄을 몰라. 고집이 굽힐 줄을 모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주변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막. 뭐 이상하게. 주변이 시끄러. 머리가 아파. 지진이 난다, 그냥. 응? 누구 말할 때 무슨 뭐, 똥 누구 믿었다, 그런 것처럼 끝도 없고, 시작도 없고, 응? 이 양반이 머리는 갖다, 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, 여자가. 그래갖고, 뭐, 이 남편이든 자손이든, 뭐, 이 부모라면 껍벅 죽을 정도로, 이제 여자가 말하자면은, 가정도 그렇고, 뭐, 이 안으로, 안팎으로. 안에서나, 저기, 들어가서나, 나가서나, 크게 갖다, 하는, 이제, 치마만 둘러서, 여자지, 남자에 갖다, 성향을 가지고 있고,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거든. 그러는데, 생각에, 이 사람,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, 그대로, 액면 그대로 해야지 되는데, 그러지를 못하고, 한 자락을 깔고, 오픈을 안 한다는 얘기지. 뭔가를, 그런 성향이 있어. 예를 들어,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성향. 응? 그리고 내가, 분명히 어떤 일을 갖다 저기도 굽힐 줄 몰라. 이 사람 10월 23일생, 저기를 본다고 하면은, 시를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은, 살면서도 어려서 자라오면서도 그랬을 거야. 자기, 저기 부모한테도 주장 갖다가, 하고, 잘못해서도 잘못했 소리 안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서 어떤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여걸이라고 그러잖아. 여걸. 여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 여자가 갖다 저기 좌우지한다는 뜻이야.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공부를 갖다 많이 해서 책을 끼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. 근데 이 구설이 이상하게 막 오래 지탱해 나갈 것 같다고 그래. 주변에서 이 한 사람은 가운데다 놓고 공격성. 지금, 그거거든. 그러는데, 뭔지는 모르겠어. 뭔지는 모르겠는데, 내 느낌에, 참, 얼른 피해 갈 길을 찾아야지 되는데, 이 사람이 갖다 고개를 숙이질 않는다니야, 끝까지.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. 주변에서. 처음에는 갖다 신임을 많이 갖다 얻었거든. 이 사람을 신임을 많이 얻었는데 지금에 와서 신임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까? 그리고 하늘 높은 줄만 알아. 이 여자가.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이게 화근이 되는 거야. 올해 63살에.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잘 넘어갈 수 있는 뭐든지 화합이 돼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이상하게 지금 작년서부터 쉽게 해서요. 작년 10월 생일이잖아.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미 구설은 갖다 따른 사람이야. 사람이. 근데 이게 이제 올해, 그러면서 올해로 지금 이제 바짝 갔다 한 3, 4월. 따지고 보면 3, 4월? 4월, 5월? 요때서부터 이제 이게 극화가 된 사람인데 이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선 해야지 이상하게 갔다 여기 한번 갔다 이 구설이 휩쓸리면은 헤어져 나오기가 힘들거든. 그래서 이 구설이 내년까지 가겠다.
여자한테서.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제 이 할머니들 그 기운이. 왜 이 사람이 구설이 갖다 뭘 갖다 잘못 저기 했나? 응? 왜 이렇게? 계속 있긴 합니다. 어? 계속 갖다 이 구설이 저기 따르고. 네. 그런데도 자기가 뭔가 뭐 이 끈을 갖다 놓지 않으려고 그래. 응? 끈을 놓지 않고 막말로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은 성향이 나중에 내가 낭떠러지 떨어질 만정 끝까지 가보자. 응. 끝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. 고집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 여자가. 응. 끝까지 가보자. 만일에 이 낭떠러지까지 가서 떨어지면은 같이 죽으면 되지 뭐. 응?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. 근데 그렇게까지 여자가 그렇게까지 저기 하면은 안 되는데 왜 그러지? 응? 누구야? 이 사람도 또 정치하는 사람이냐? 네. 어? 맞습니다. 아우 나 미쳐 죽어. 그 추미애 장관을 사주했습니다. 이 구설이 내년까지 계속. 추미애 장관? 네. 내년까지 가. 내년까지 가고. 어,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들이 그러잖아. 여러 사람이 공격성을 한다 그러잖아. 어, 뭔지 모르게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한참 갔다 이거 저기 이거 이 양반이 많이 진짜 양 안 좋게 나오잖아, 그렇지? 어, 그러면 사실대로 뭐 사과를 해서 기다 아니다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저기 하고 그러잖아. 그러면 그거를 갖다 이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깨끗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저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갖고 이렇게 어 이 논란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 사람 절대 굴복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야. 이미 갖다 엎질러진 물이잖아. 어? 그렇지만은 뭐 이 담지 못해도 수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되잖아. 그리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? 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진짜 이 국민들이 엄청 지금 힘들어. 근데 정치권에 싸움들만 하고 일을 꺼냐고 이게 아니잖아. 어?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. 이 저기 그 밑에서 죽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야. 국민들. 어?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사람들 갖다 정치인들 때문에 진짜 이 국민들이 가지나 힘든데 누구를 믿겠어?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. 국민들끼리 똘똘 뭉쳐야지 돼 지금은. 그리고 높은 지책을 가져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? 잘 갖다 이끌어 나와서 우리나라가 진짜 잘 쓸 수 있는 일은 저기로 만들어야지 되잖아. 이제는 다 말들을 정치인들 갖다 말하도 막말로 어느 놈이 저기 하는 놈이지 모르겠어. 누구를 믿겠어. 진짜 이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들을 생각해서 진짜 이 그런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은 다 칭찬받고 그러지. 그러니까는 뭐 추미애 장관님 갖다 저기 한다고 그래서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뭐 봐서 안 되겠지만 저는 뭐 나온 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는 잘 판단대로 하셔갖고 뭐 제 말이 어떻게 저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참작하셔갖고 제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이 무겁네요.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